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소와 요구 계속마저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소와 요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개괄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숨을 쉬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숨을 잘쉴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요? 있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거꾸로 가네. 일단은 환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 안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또 중재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비물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방법, 그리고 인공 기도를 관리하는 것. 이 중에 우리가 1, 2, 3번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산소 공급과 인공 기도 관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공급은 여러 가지 그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수 있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 산소 공급 기구들은 자발적인 호흡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소 공급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비강 캐뉼라예요. 내잘 캐뉼라. 그래서 비강 캐뉼라는 내잘 캐뉼라 혹은 내잘 프롱이라고도 우리가 부른다고 했는데, 이 비공에 들어가는 작은 그관 같은 게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산소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비교적 낮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때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35% 이하의 산소를 주입하게 되는데, 보통 주입 속도를 보면은 분당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만약에 그 이상 주어야 된다면은 다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산소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쵸? 손 씻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손 씻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대상자에게 갑니다. 물론 그 전에 산소를 얼마를 줄 건지 처방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한 후에 대상자에게 가서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환자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대로 제공이 됐는가. 이게 투약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투약 이외에 여러 가지 처치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 배웠나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방형 질문으로요. 그쵸? 김영희님 맞으시죠? 가 아니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쵸? 그리고 이름과 또뭐 생년월일 정도를 본인에게 물어서,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환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환자가 갖고 있는, 그죠? 자기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팔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병원 번호라든지, 그러니까 등록번호라든지, 환자 이름이라든지, 뭐 성별, 나이, 이런 재반 사항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우리가 지금 내잘 캐뉼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 환자가 이 환자가 맞구나. 이제 환자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 번 강조해서 아실 거예요. 이제 환자 확인이 다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산소를 공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유량계, 그죠? 산소 유량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리고 습윤병이 있는데, 이 습윤병에는
우리가 어떤 용액으로 채운다 그랬죠? 멸균 증류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가습을 해주는 이제 작용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월석션에 있는 그런 인넷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하고 요거는 뭐예요? 내잘 캐뉼라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잘 캐뉼라를 이 유량계에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내잘 캐뉼라를 통해서 산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끝부분을 통해서 이제 요 조절기를 돌려서 열게 되면 작은 공이 동동동동 떠올라지죠. 그게 이제 그 유속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처방된 유속대로 뭐 분당 몇 리터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시고, 근데 실제로 산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요 유속을 굳이 정확하게는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만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요 끝부분이 이제 그 프롱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비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강에 요 프롱을 넣고 고정한 상태에서 양쪽 귀에 이 라인을 걸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 산소가 나오는 그 프롱이 예를 들어 비강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고 싶은 산소의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주변으로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 귀에 걸어주고 이제 가운데 이 조이는 부분을 살짝 올려줘서 너무 당기지는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한두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정도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며칠간, 그러니까 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농도의 산소를 주게 되면 호흡이 더 억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낮은 농도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몇 주일이고 이렇게 산소를 내잘 캐뉼라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기계적인 문제. 이걸 여러 날 이와 같이 꽂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좀 이 기구로 인해서 마찰이 된다든지 눌린다든지 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 코끝이나 여기 지금 캐뉼라가 들어가 있는 이 코끝이나 귀 뒤에 이런데 욕창이라고 하는 이런 압력 또는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통합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이 비강 캐뉼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투여가 예상되는 환자에게서는 미리 그러한 욕창이 발생하기 이전에 마찰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풀어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산소는 24시간 들어가야 될 텐데 덜 눌리게, 압박이 덜 하게끔 해줘야 될 텐데, 꺼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귀와 이 맞닿는 부분에 꺼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하게 눌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장시간의 어떤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뭐 의식이 없다든가 당뇨가 있어서 상처 치유가 좀 잘 안 되는 환자라든지 혹은 노인 환자 그런 경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비강 캐뉼라를 먼저 보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면 마스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주게 되는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도용이 있고 고농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마스크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그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이 돼야 되겠죠. 뭐 이렇게 어디 한 부분이 떠 있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안면 마스크 중에서 첫 번째는 단순 안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심플 마스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냥 마스크처럼 생긴 것과 산소가 지나가는 그런 선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대부분 단시간 산소요법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60%의 산소를 공급하는 용으로 보통은 쓰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CO2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심플 마스크를 쓰게 되면 CO2가 더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마스크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 녹지 않은 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 재호흡 마스크와 비재호흡 마스크가 있어요. 부분 재호흡 마스크라는 건 재호흡이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내쉴 때 나온 공기의 일부를 다시 들이마시게 된다.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리브리딩 마스크라고도 하는데 70에서 90%의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리저버 백이 있죠. 그래서 숨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 시에 나오는 공기가 리저버 백에 있는 기존의 산소로 차 있던 그 리저버 백에 있는 공기하고 섞이면서 그 공기를 일부 다시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대체로 이제 100% 산소가 리저버 백에 차 있다고 하면 대상자가 내쉬는 숨에 내쉬는 숨이 거기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때는 본인이 내쉰 숨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시 재호흡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호흡하는 마스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재호흡 마스크는 말 그대로 내가 내쉬는 숨은 밖으로 배출이 되고요. 들이마시는 숨은 어때요? 그 리저버 백에 있는 산소만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른 내가 내쉰 공기랑 섞이지 않고 산소만 마시게 되니까 고농도의 산소를 줄 때는 이 지금 재호흡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리저버 백이 있는 비재호흡 마스크가 유용하겠죠.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산소 공급이 가능한 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실물을 잠깐 보셨을 텐데 그 마스크 양쪽 볼에 파란색 무슨 밸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숨을 내쉴 때는 그 밸브가 열리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그게 거꾸로 막히면서 밖에 있는 룸에어는 섞이지 않고 이 리저버 백에 있는 공기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별표되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벤츄리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츄리 마스크는 이제 일반 마스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점은 어떤 꼭지 같은 게, 그쵸? 여러 색상이 있는 꼭지 같은 것이 하나 이제 마스크 끝에 붙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꼭지 같이 생긴 그 장치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 대상자가 흡입하는 산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부터 40%까지의 산소를 40%, 35%, 30%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마스크가 되겠고요. 그 조절의 원리는 그 인넷에 있는 구멍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퍼센트가 바뀔 때마다 다른 색깔의 꼭지를 바꿔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같은 제품에서 요 조절기를 구멍을 열고 닫고 하는 걸 통해서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환자 환이나 혹은 시트 같은 거에 의해서 덮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맞춰놓은 농도만큼의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주의할 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츄리 마스크는 이렇게 이런 벤츄리 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실내 공기를 여기에 얼마를 유입하느냐 이쪽 밑에는 산소 선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산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자발호흡이 있는 대상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때
어떤 것이든 간에 이름은 다르지만 마스크나 혹은 내장 캐뉼라의 형태로 산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마스크든 간에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뭐 예를 들면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쓴 채로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상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이 마스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산소를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앞에서 봤던 그런 내장 캐뉼라로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캐뉼라는 코끝에만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거다 가능하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말을 하면서 안면이 움직이고 이게 밀착이 덜 되거나 또는 식사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 뭐랄까 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그런 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 보시면 실제로 마스크를 이렇게 벗겨놓거나 빼서 벗겨서 이쯤에 놓거나 여기에 올리고 있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처치예요. 그거는 마스크를 빼고 그 대신에 동일한 용량이 내장 캐뉼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산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공식이고요.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이제 뭐 정확하게는 20.9% 정도? 그래서 러프하게 21% 또는 그냥 아예 일자리 빼고 20% 그냥 이렇게 대략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룸웨어에서도 숨을 쉴때 20%의 산소는 지금 들이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장 캐뉼라든 벤츄리 마스크든 뭐 어떤 마스크든 통해서 산소를 얼마를 준다는 거는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산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벤츄리 마스크로 FiO2 40%, 이때 이제 FiO2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밑에 써놨어요. 우리가 들이마실 때의 산소의 그 분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갈 때내 렁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산소 분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거를 40%를 벤츄리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FiO2 40%를 주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대상자는 룸웨어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 20% 플러스 40%를 더 제공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40을 더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장 캐뉼라나 혹은 심플 마스크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산소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장치는 1리터당 산소의 농도가 4%쯤 된다고 해요. 1리터를 마시면 분당 1리터, 1리터를 마시면은 산소가 4%가 들어가는 셈이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40%의 FiO2로 벤츄리 마스크 하고 있는 환자를 이제 내장 캐뉼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추가로 얼마를 더줄 건가잖아요. 그쵸? 그쵸? 대기압에 있는 20% 말고 이 환자는 40%를 더 마시고 있었어요, 산소를. 그런데 내장 캐뉼라는 이 퍼센트 개념으로 하지 않고 유속으로 정하잖아요. 그쵸? 그럼 분당 몇 리터를 줘야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1리터가 4%래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원래 20보다 20을 더 마시고 있었던 40이 더, 제가 말 잘못했어요. 20을 더 추가로 더 산소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주면 내장 캐뉼라를 통해서 분당 5리터의 유속으로 제공을 하면 벤츄리 마스크 통해서 40% 들어가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거꾸로 FiO2 35%로 벤츄리 마스크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있던 환자를 내장 캐뉼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5에서 대기 중에 있는 20을 뺍니다. 그럼 15죠? 15, 15%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장 캐뉼라로 몇 리터를 줄 거니까 1리터가 4%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체를 해서 동일한 농도의 산소가 이 식사하는 동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별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내장 캐뉼라하고 마스크 형태의 산소 공급 기구를 봤고요. 또 다른 형태로 산소 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투명한 플라스틱 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주로 소아 환자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소아 환자들은, 아기들은 너무 작고, 물론 소아용 마스크도 있고, 내장 캐뉼라도 있긴 하지만, 아기들이 막 이렇게 울고 발버둥 치고 해서 그런 게 유지가 잘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공간을 하나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밀폐 공간처럼. 거기에는 이제 산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그 모터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어서 그 텐트 안으로 일정한 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주는 형태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산소 농도를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아기들, 소아에게서만 사용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산소화 요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재 중에 산소 공급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산소 공급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인공 기도 관리 또는 인공 기도를 확보하거나 관리하거나 관련된 인공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 인도관, 비강 인도관이라는 형태의 인공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오랄 에어웨이 있죠? 제가 그냥 오랄 에어웨이라서,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기도가 막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혀를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에어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입을 통해서 인두까지, 인두 앞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구강 인두관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오로파링지알 에어웨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강으로 들어가는 에어웨이 보셨죠? 이렇게 길쭉한 실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사실 비강, 요 구멍까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인두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정확한 이름은 역시 비강 인두관이 되겠어요. 내조파링지알 에어웨이. 이런 형태의 이제 인공 기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 혹은 그냥 기관이라고도 해요. 엔도트라키알 튜브니까 트라키아는 어디예요? 기관지죠? 기관 엔도는 내부란 뜻이에요. 내부. 그래서 엔도트라키알이니까 트라키아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있다면 그 기관지 내로 들어가는 인공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입 안에 넣거나 코 안으로 넣어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도트라키얼 튜브 혹은 줄여서 이튜브 약어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엔도트라키얼 튜브는 구강을 통해서 기관 내로 넣을 수도 있고요. 비강을 통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구강을 통해서 이제 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에 보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어떤 환자가 손가락만한 튜브를 입에 물고 있는, 그쵸? 뭔지 잘 모르겠는데 튜브를 물고 있는 뭐 복잡한 기계에 막 연결돼 있는 그런 장면 보셨을 텐데 그런 게다 엔도트라키얼 튜브입니다. 이런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넣는 것을 우리가 인투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투베이션. 반대로 빼는 건 익스투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튜브를 갖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이튜브가 원래는 없었는데 호흡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 인공 기도를 집어넣는 과정, 그거를 인투베이션 한다, 뭐 기관 삽관을 한다, 넣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발관, 뺀다, 이 인공 기도를 뭐 충분히 치료 목적이 달성이 됐다 그럴 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땐 제거하는 거. 빼는 거를 익스튜베이션 뭐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넣는 이유는 기도가 폐쇄됐을 때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다 많이 들어가봤자 파린스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 분비물을 자기가 배출을 못해서 막 쌓여 있어요. 기관지 같은데 뭐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의식이 안 좋아서 입에서 나온 이런 타액 같은 게 침이 아스피레이션 돼가지고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 기도를 갖고 있으면 이따가 보게 될 흡인, 석션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의 개방성도 유지해 주면서 기도의 분비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기계 환기를 할 경우에도 내관을, 기관 내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기관 내관은 뒤에서 이제 그림 보시겠지만 그 내관 끝에 이 둘레에 커프가 있어요. 풍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부풀릴 수도 있고 쪼그리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풍선이 팽창이 되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기관지라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인공 기도라는 튜브를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끝부분에 튜브 바깥쪽으로 이제 풍선이 부풀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기도를 다 막죠. 그 대신에 인공 기도 내부는 뚫려 있으니까 숨은 쉴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음으로 인해서 뭐 아스피레이션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걸 막아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인공 호흡기 같은 인위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기계적인 그런 환기를 하는 환자들은 이 주변으로 공기가 새면 제대로 숨을 넣었다 뺐다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계 환기를 할 때에도 정확한 어떤 우리가 세팅했던 그 용량대로 예를 들면 1회 호흡 시에 공기가 볼륨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커프라는 게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요게 이제 그 기관 내관이라는 겁니다. 되게 길죠? 생각해 보세요. 입을 통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모습에서 입에서부터 한 여기 기관지까지 이만큼 되겠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원래 양쪽 기관지 양쪽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카라이나가 있는 부분이 한 요쯤 된다고요? 명치 끝그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보통은 한 22cm, 23cm, 뭐이 정도 환자의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튜브가 일단 길고요. 그 다음 끝에 요게 풍선이에요. 커프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요 옆에 보면은 이 작은 선이 이렇게 하나 매달려서 뭐 이상한 게 있고 여기에는 시린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이 커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인공 기도를 넣고 나서 이제 이 커프를 부풀리게 되죠. 부풀린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서서 봤던 정확한 말로는 구강 인두관, 그렇죠? 오로파링지알 에어웨이가 되겠고 이것도 오로파링지알 에어웨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모양만 다르게 생겼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 기도 중에는 지금처럼 코나 입을 통해서 이 기관지까지 들어가는 기다란 튜브를 넣는 거 말고 이 기다란 튜브는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쵸?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시행하는 응급 처치인데 그때 뭐 심장 마사지나 이런 거 해서 심장 어느 정도 돌아온 다음에는 저렇게 인투베이션이라는 걸 해서 기도를 확보하고 이제 호흡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 내관, 엔도트라키알 튜브는 무한정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해서 지금 의료기관마다 그 기준 기간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게 한 달인지 3주인지에 뭐 그런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이상 이 환자는 도저히 자발적으로 호흡이 돌아올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 내관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몇달 이상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여러분들 트라키아가 앞에 있죠? 에소파거스보다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관지를 인시전을 넣어요. 메스로.
스킨도 인시전, 트라키아도 인시전. 그럼 구멍이 이제 나죠. 벌리면 구멍이 납니다. 거기에 작은 관을 꽂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인공 기도를 통해서 숨이 이렇게 나오던 게 얘는 빼고 숨이 이로만 나오겠죠. 일로 호흡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기관절개라고 하고 기관절개관이라고 해요. 여기에 꽂는 그런 캐뉼라를. 그러니까 트라케오스토미 캐뉼라 또는 티 캐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관에 인공적인 루, 구멍을 만들어서 기관절개관을 삽입해서 이제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이 기관절개관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회용과 연구용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 티캐뉼라로 교체를 해줘요. 연구용은 일정한 간격으로 얘를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연구용의 특징은 내관과 외관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이 이제 이중으로 돼 있는 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관만 빼서 소독해주고 관리해주고 다시 꽂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캐뉼라가 되겠고요. 일회용이라는 거는 이 환자가 뭐 수술 직후에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몇 달간 이런 기관절개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관이 하나짜리, 내관, 외관 분리 안돼 있는 그런 관을 넣게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종류가 달라요. 약간 뭐랄까, 내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환자는 나중에 회복이 될걸 예상하잖아요. 회복이 돼서 좋아지면 계속 이걸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티캐뉼라를 그냥 쑥 뽑아버리고 그냥 스스로 숨 쉬세요. 그러면 계속 이 기관절개관을 통해서 호흡을 하던 환자가 평상시 호흡하던 경로로 호흡이 금방은 안 되잖아요. 그쵸? 적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뉼라의 굵기를 점점 얇은 걸로 바꿔줘요. 그럴 때이 캐뉼라 통째로 빼고 다음번 작은 걸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줄이다 나중에는 얘를 막는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막아도 호흡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관을 빼게 되죠. 빼게 되면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이 여기 기관에 놨던 절개 부위는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는 뭐 수처를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자연적으로 그냥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기관 절개관이라는 형태의 인공 기도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일회용이에요. 이게 보시면 가운데 이 파란색 굉장히 단단하고 빳빳한 심지 같은 애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이게 이제 소독된 채로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기관절개관을 하고 넣을 때, 새 거예요. 새 거를 넣을 때는 이 절개관 자체는 좀 부드러워야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건데 너무 빳빳하면 자극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말랑말랑하면 집어넣을 때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이런 거고, 이 속에 있는 이런 지지대는 얘를 환자 몸에 넣고 난 다음에 얘를 빼줘요. 그래야지 공기가 일로 이렇게 통하게 되겠죠. 그쵸? 요게 이제 보통 일회용이라고 하는 그런 티캐뉼라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퍼머넌트 티캐뉼라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이게 외관이고 얘가 내관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관이 있고 외관이 있는데 외관은 빼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해주고요. 중간에 무슨 시크리션이 묻었다든지 이런 관리나 소독은 내관만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둘다 양쪽에 여기 보면 작은 구멍이 있고요. 여기도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끈을 통해서 얘가 기도를 유지해 주려고 넣었는데 얘가 갑자기 쑥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해주는, 이 끈으로 고정해주는 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절개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응급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워낙 의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관절개관을 갖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혹은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관절개관을 갖고 있는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아기부터 어른까지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이랬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에 대한 건 뒤에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좀 전에는 인공기도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흡인 간호를 할 겁니다. 이것 역시 흡인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기도 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역시 우리 대상자가 숨을 잘쉴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흡인을 하느냐? 대상자가 스스로 분비물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언제 그럴까요? 언제 제거를 스스로 못할까요? 의식이 없을 때 또요. 기도 분비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계속 기침이 나고 뱉어내고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배출을. 그래서 그때 흡인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흡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음압을 걸어서 빨아낸다는 거거든요. 빨아들여서 제거를 하는 건데 시크레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빨려 나오죠. 기도 내에 있는 혹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저기 렁에 알베올라에 있는 공기까지 빨아낼 수가 있어요. 즉 산소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흡인을 하기 전에, 석션을 하기 전에 과환기 또는 과산소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배출되는 내가 빼낸 시크레션이 요만큼인데 공기만 너무 많이 빠져와서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흡인을 하기 전에 미리 고농도의 산소를 주거나 과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공기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엠부백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이따 뒤에서도 볼수 있는데 이런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인공기도에 얘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이렇게 짜주면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제가 한번 짤 때마다 공기가 이 환자의 인공기도를 통해서 숨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 번 짜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환기를 시키는데 그냥 룸웨어에 하지 않고 산소를 연결해서 100% 산소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산소가 조금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흡인 중에 공기를 조금 빼앗겨도 그렇죠? 혈중에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과산소화 혹은 과환기라고도 표현하고요. 기도 흡인을 할 때는 멸균 카테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멸균 카테터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개한 개가 이게 이제 기도 흡인 카테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렇게 한쪽이 비닐이고 한쪽이 종이인 거는 얘는 이제 소독이 돼서 무균 상태, 멸균된 제품이 되겠고요. 이런 멸균된 제품을 1회 사용하고 버립니다. 1회라 하면 한번 흡인하고 바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이렇게 아니라 지금 와서 한번 흡인을 하더라도 얘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지금 시점에서 내가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버리고요. 새 걸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흡인을 할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균 장갑도 끼고 이렇게 멸균 카테터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뭐 다른 환자, 어떤 감염성이 높은 어떤 균을 갖고 있는 다른 환자를 내가 케어를 하고 이 환자한테 왔는데 그런 균들이 옮아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염이 생길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기가 같이 빠짐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저산소증은 이제 환자가 청색증으로 말합니다. 나한테 지금 산소가 부족해라고 환자가 자기 얼굴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막 손상. 어디 점막일까요? 기관 점막이죠. 기관 점막. 여러분들 기관 점막에 실리아 운동도 있고 되게 이렇게 뭐지? 수변도 돼 있고 이렇다고요. 근데 기도 흡인을 한다는 건 음압이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 팁 끝에는 양쪽으로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분비물을 쭉 뽑아내는데 압력을 너무 세게 하면 얘가 기도 점막에 달라붙어서 점막을 빨아들이니까 뭐 점막이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뭐 점막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점막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계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서 이제 뇌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침을 한다는 거는 기침을 할 때 복압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기침해봤죠?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 많이 하면 어때요? 복부 근육이 당기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복압이 올라가고 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복압이 올라가면 뇌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뇌압이 이제 올라갈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합병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인을 하기 전, 흡인하는 동안, 흡인이 끝난 뒤에 어세스먼트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요. 우리가 흡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니까 목적 달성이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봐야 될 게 얼굴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산소증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뭐 입술이 새파래진다든지 막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뭐 여러 평소와는 다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얼굴색 봐야 되고요.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식적으로 석션을 할 때 하트레이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석션을 한다는 거는 환자가 나는 기침 안 하고 싶은데 카테터가 들어가고 자꾸 자극하면 기침이 나오겠죠. 기침이 안 나오는 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반사가 사라진 거니까 기침 반사가.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기침 여러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막 혹은 살에 걸렸을 때 기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박이 느려지든가요? 빨라지든가요? 그죠? 대부분 빨라집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뭐 심장에 다른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섬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빈맥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죠?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흡인할 때. 혈압은 상승할까요? 저하될까요? 올라가죠. 자극을 받기 때문에 기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의 그런 변동은 괜찮은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석션 멈춘 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원상 복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 분비물을 흡인을 했으면 그 흡인한 기도 분비물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양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양상은 어떤지 색상은 어떤지 점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이런 게 있죠. 뭐 청색증, 과도빈맥, 서맥, 혈성 분비물 석션을 하는데 노란 가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빨간 피가 섞여서 막 나온다. 그런 것도 정상은 아니겠죠. 그죠? 기관지 점막에 뭔가 이상이 생겼거나 혹은 렁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흡인은 중단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가래가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끝까지 뽑아야 돼 하면서 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중단을 하고요. 청색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소 공급 그냥 바로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그 다음 조치 뭐 어떤 검사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인의 경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흡인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입을 통해서 구강 내
구강에서 조금 더 넘어가요. 우리가 약간 꿀꺽 삼키는 저기 그 우불나 목젖이 있는 데까지. 그러면 구강 인두죠. 그 다음에 비강. 코요 겉에, 콧구멍 중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가까운데 뿐만이 아니라 약간 안에까지 넣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비강 인두가 되겠고요. 그죠? 근데 때로는 구강이든 비강이든 통해서 파링스를 지나서 더 깊이 넣게 되면요.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도는 닫히고 기도는 열립니다. 기침하는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이 석션 팁이 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을 통해서 기도흡인 할수 있고요. 비강을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상자 중에는 인공 기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기관지에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석션을 해줘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경로로 흡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기관, 절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그죠? 아까 엔도트라키알 튜브, 입을 통해서 넣은 튜브든, 코를 통해서 넣은 튜브든, 그런 이튜브 또는 티캐뉼라를 통해서 석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흡인 간호를 할때 우리가 흡인할 수 있는 경로까지 지금 보았고요. 자, 이제 흡인 간호에서 흡인하는 경로를 앞에서 잠깐 봤는데요. 구강 인두 또는 비강 인두로 이제 흡인을 하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효과적인 기침을 하기 어려운 대상자, 그리고 분비물 배출이 어려울 때 우리가 구강이나 비강 인두를 통해서 흡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대상자가 너무 그 뭐랄까 그뭐 기운이 없다든가 혹은 수술 부위 통증으로 인해서 시크레션은 가득 차 있는데 제대로 배출을 못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경우에 하겠고요. 대상자로 하여금 이제 기침을 좀 유도한 다음에 흡인을 해야겠어요. 왜 그럴까요? 구강 인두, 비강 인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분비물이 모여서 나오려면 렁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기관지 가까이 나오든가 아니면 내가 뱉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바깥쪽으로 얘가 나와줘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입이든 코로 석션을 했을 때그 시크레션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차피 카테터는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침을 유도한 다음에 흡인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례로 구강인도 흡인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 카테터, 이 석션 팁의 삽입 길이가 한 13cm 정도. 만약에 코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코는 여러분도 그냥 옆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귀까지. 그 정도까지의 길이니까 입보다는 조금 더 길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강 기관 또는 비강 기관. 말은 헷갈리지만 여하튼 구강이든 비강이든 이 석션 팁이 기관까지 들어가는 그런 흡인 좀더 깊이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침을 잘 못하고 그치만 인공 기도는 아직 삽입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들. 그래서 이때는 제일 관건이 사실은 구강을 통하던 비강을 통하던 간에 이 카테타 팁이 기관지 내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자극을 줘도 실제로 평상시에는 어때요? 환자들이 막 괴롭고 석션할 때 이렇게 힘들고 의식이 없는 사람도 인상 찡그리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기도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침 반사를 자극을 해서 기침을 하는 순간에 이 팁을 더 밀어넣어 주면 이제 기관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사실 비강이나 구강 내에서 우리가 흡인하는 분비물들이라는 건 거의 침 아니면 코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흡인을 해야 되는 거는 저 렁에서 나오는 기관지에 고여 있는 그런 기관지 분비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대로 이제 팁이 잘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공기도 함께 빨렸을 때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질 위험도 동반되겠죠. 그래서 기관지 내로 흡인 카테타가 들어간 경우에는 흡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우, 계속 나와. 가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나와. 그렇다고 무한정 계속 흡인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시크리션이 다안 나온 것 같아도 한번 흡인을 할 때, 즉 이 카테다 TV 기관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10 내지 15초를 넘지 않도록. 15초를 더 넘기게 되면 공기가 그만큼, 그렇죠? 기관지에 있는 산소가 그만큼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초 이내로 하라 했으니까 15초까지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뭐 해요? 잠깐 쉬어야지. 잠깐 인터벌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석션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인터벌을 두고 하라는 이야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산소 공급을 받던 환자예요. 그러면 흡인을 하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흡인과 흡인 사이에 짬짬이 산소 공급이 원래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기도의 흡인.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관 내관, 그러니까 즉 엔도트라키알 튜브나 절개관, 트라키알 캐뉼라, 티캐뉼라를 통해서 흡인을 할 때 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때요? 인공 기도를 통해서 직접 기관지 내로 카테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흡인이기 때문에 흡인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성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하는데 일단 흡인 카테타를 선택할 때에는 인공 기도에 이 내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굵은 것도 있고 가느다란 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흡인 팁의 굵기가 인공 기도의 내경, 그러니까 내부 직경에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넘으면 이 인공 기도 내에 거의 대부분에 있는 공기를 이 카테타 팁을 통해서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느다란 흡인 팁을 쓰라. 이 이야기입니다. 별표예요. 그 다음에 환자의 자세는 어때요? 흡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대상자가 숨을 잘 쉬게 도와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게 도와주는 방법의 1번,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자세잖아요. 그쵸? 그 자료는 올려놔져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 자료실에. 근데 여하튼 환자는 앉히는 반자위 정도는 최소한 취해줘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반자위 유지가 안 되겠죠. 쓰러지고. 그런 경우에는 측위를 취하게 합니다. 근데 측위를 취하되 단 간호사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측위를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서로 마주보면서 뭘 하려고. 뭘 해야 하니까 마주보라고 했겠죠. 그죠? 뭘 하려고요? 보려고요. 뭘 봐요? 환자 얼굴에 다른 석션으로 인한 합병증, 특히 저산소증, 나타내는 청색증 같은 게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흡인을 할 때는 항상 반자위를 취해도 마찬가지고요. 흡인을 하는 간호사는 흡인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잘 살펴야 됩니다. 멀티태스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얼굴 표정이나 얼굴 색을 확인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동안 흡인을 하지 않고 빼면서 흡인한다. 그 다음에 카테타를 돌려가면서 빼면서 흡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실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글러브를 꼈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 흡인기와 이 흡인 카테타를 연결해주는 선이 또 있습니다. 그 석션 라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흡인기를 키면 바로 작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는 이 조절기 있죠? 이 구멍을 막아주면 음압이 걸리면서 흡인이 시작되는 거고요. 손을 떼면 음압이 걸리질 않아요. 즉 흡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환자의 인공 기도 내로 이 카테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넣을 때 이걸 이렇게 누르고 넣게 되면 흡인이 작동이 되면서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넣을 때는 흡인을 작동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열고
요 팁만 잘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얘를 눌러줍니다. 누르는 순간 치익 하면서 음압이 걸리면서 이제 석션이 되는데요. 이 끝에 멀리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구멍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물론 있는데요. 끝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크리션이 있는데 닿으면 빨려 나올 것이고 안 닿으면 안 빨려 나오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그 시크리션이 잘 이 구멍에 노출이 되도록 이 카테터 제가 지금 이거 돌리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인공기도 내에 들러붙어 있는 시크리션들을 쭉 흡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기도 흡인을 할 때 이 카테테를 얼만큼 넣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충분히 깊숙이 넣고 환자가 기침을 하는 지점에서 1cm를 뒤로 좀 더 빼라. 그리고 그 지점부터 흡인을 해라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튜브는 아까 엔도트라키얼 튜브는요. 이번 실습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입술과 만나는 그 지점이 매 눈금을 읽어주면 얘가 몇 cm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거보다 1cm 짧게 왜냐하면 카테터 밖으로 나가면 얘가 저 밑에 지금 인공기도도 이 기관지가 갈라지는 그 분지 거기를 카라이나라고 하거든요. 거기보다 한 1cm 윗부분에 이 인공기도 끝이 위치하게 돼요. 근데 얘를 더 깊숙이 넣게 되면 음압이 걸리는 이 카테터가 기관지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인공기도 내에서 흡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튜브 삽입 길이에서 한 1cm 정도 짧은 길이 정도로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흡인을 할 때는 얼마나 센 압력으로 얘를 빼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안전한 흡인 압력은 성인의 경우에는 110에서 150mm 머큐리, 그 다음에 아동은 95에서 100mm 머큐리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흡인기에 이렇게 우리 산소 조절기처럼 이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압력을 얼마로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흡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끈적끈적한 기도 분비물을 빼내야 돼요. 좀 압력 세게 하면 시원하게 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압력 제한을 했을까요? 자극이 뭐가 문제인데요? 자극 맞아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뭐 점막 출혈도 생길 수도 있고 너무 과한 압력으로 빼내다 보면은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빠져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흡인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거 흡인 압력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인 시간 아까 마찬가지로 기도 내로 기관 내로 들어가 있는 그런 흡인 팁을 통해서 석션할 때는 10 내지 15초를 넘지 않도록 1회 흡인 시에요. 그러면 1회 제가 지금 흡인을 칙 하고 했어요. 15초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중단하고 빼요. 뺀 다음에 잠깐 쉬라 그랬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흡인을 합니다. 흡인을 할 때 역시 요번 흡인에서도 15초가 넘지 않게. 근데 그 15초의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내가 이 흡인을 작동은 안 하지만 넣는 것부터 카테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15초를 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인공기도를 통해서 흡인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흡인 카테타. 근데 카테타는요, 사실 제가 이걸 러버, 고무로 된 걸 갖고 왔거든요. 이런 고무로 된 거는 주로 구강이나 비강 또는 그 기관 절개관은 이게 짧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 흡인을 할때 쓰고요. 아까 보셨던 기다란 이 튜브 있죠? 엔도트라키얼 튜브는 그 튜브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 카테터는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좀더 약간, 아니 그러니까 PVC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좀더 빳빳한 형태의 석션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흡인 카테터가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일회용 소독 장갑, 멸균 장갑이요. 그 다음에 흡인 세트. 흡인 세트라고 해서 옛날 버전은 쇠로 된컵 같이 생겨있죠. 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쇠로 된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런 세트 안에 두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요 프로시저를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석션 하기 전과 후에 생리식염수를 통과를 한번 시킵니다. 윤활제 작용을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담아 놓을 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멸균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이제 흡인 세트고요.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물론 재사용하는 거니까 소독해서 다시 쓰고 하는 거라서 그런 쇠로 된 형태로 일반 그 의료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감염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8시간마다 한 번씩 새 걸로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자꾸 감염이 생기니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그 시험관처럼 생긴 플라스틱 통에 아예 생리식염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석션하고 그 세트도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회용 흡인 세트도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준비 필요한 게월 석션. 말 그대로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산소라든지 메디컬 에어를 공급하는 거 혹은 흡인하는 장치도 다벽 안에 장착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월 석션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멸균된 생리식염수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대상자가 산소 공급을 안 받고 있던 환자라 하더라도 석션을 하다가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는 언제든지 줄수 있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소 유량계와 수분병 같은 거, 그다음에 엠부백, 손소독제 뭐 이런 정도가 준비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산소와 요구를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산소 포화도를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실물 잠깐 보셨는데요. 이제 펄스 옥시메터를 이용해서 산소 포화도, 말초에 산소 포화도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에서 이 빛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손톱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 빛이 투과됨으로써 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이제 장착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고요. 보여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츄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하트레이트를 펄세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페리페랄 펄세이션. 그래서 여기 요 밑에를 자세히 보면 종 모양의 뭔가 표시된 게 있어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종 모양인데요. 이거는 알람을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담당 간호사인데 지금 환자한테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환자 본다고 잠깐 등 돌려 있는 사이에 환자가 저산소증이 왔어요. 그래서 페리페랄 세츄레이션 SpO2가 뭐 7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다른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의미가 없죠.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한선과 하한선, 특히 이제 이런 세츄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하한선이죠. 상한선의 개념은 없고요.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알람이 울리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이렇게 모니터링한 수치들은요, 이거는 실제 이제 국내의 한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지인데, 간호사들이 기록하는 기록지고요. 다 전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이에요, 화면. 그래서 보시면, 뭐, 혈압, 맥박, 뭐 이런 거 여기다 쓰고요. 뭐 이런 거다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SpO2라고 써 있죠? 세츄레이션 얼마인가, 몇 프로인가. 97%, 98%, 매 시간,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렇게도 기록을 할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환자가 세츄레이션이 후루룩 떨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이 환자 큰일 났구나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옥시메타, 펄스 옥시메타가 이게 기계가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의 정확성을 한번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환자한테 했을 때에도 이런 형태로 나오는지, 아니면 얘가 기계가 에러가 난 건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모션 아티팩트, 이거는 이제 우리 대상자가 이 센서를 손에 장착하고 있는데 펄세이션과 세츄레이션을 함께 감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 펄세이션이 웨이브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나타나는데, 막 꼼지락꼼지락하면 실제 펄세이션과 환자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과 기계는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펄스로 인식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왼쪽 팔에다가 옥시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오른쪽에 주사가 있어요. 정맥 주사 라인이 있어서 혈압을 왼쪽에 잰다. 그러면 혈압을 측정을 할때 우리가 맥시멈으로 올릴 때는 혈류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맥박도 그 순간 차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얘가 읽지를 못해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람이 빡빡 울립니다. 이제 삑삑삑삑 하면서 세츄레이션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혹시 그런 건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모션 아티팩트랑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 하트레이트하고 세츄레이션하고, 세츄레이션이 확 떨어졌어요. 평소에 멀쩡하던 환자였는데 갑자기 75% 됐어요. 근데 하트레이트가 이 환자 진짜 하트레이트랑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환자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계가 잘못 읽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펄스 옥시메터에서 보여주는 산소 포화도가 진짜 이 환자의 상태인지, 아니면 뭔가 중간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지금 나타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요. 그 다음에 기관절개관 관리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제 사실 이 기관절개관에 뭐 소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더 나중에 좀 다뤄야 되고 좀 어려워서, 이거는 그 아까 왜 트라케알 캐뉼라, 티캐뉼라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뭐 끈으로 묶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뭐 자세를 바꾸다가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이 기관 절개관이 빠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잠깐 보겠습니다. 빠졌을 때는요, 기관 절개관이 빠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관 절개했던 그 구멍 있죠. 그 루멘이 기관지가 수축을 하면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담당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다시 넣는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기관 절개 시술을 한지 얼마 안된 환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기관에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 환자의 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절개를 했는데, 사고로 기관 절개관이 빠지면서 루멘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환자한테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응급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우리가 멸균, 무균법, 에이셉틱한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이때는 에이셉틱보다는, 즉 감염보다는 기도 확보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빠진 인공 기도를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병동에서 환자를 보고 있어요. 병실에서.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이게 빠져버렸어요. 환자 막 기침을 하고 입술이 시퍼레지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전화해서 아무개 환자가 이게 빠졌는데, 그러면 의사가 와서 이거 못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냥 빠진 거를 빠져서 막 굴러다녔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1, 20분 뒤에 새 걸로 교체를 하더라도 일단 기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넣어줘야 되고요. 곡선으로 휘어진 모양대로 삽입합니다. 즉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빠졌잖아요. 그럼 이대로 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로 넣어주지 않으면 금방 이게 수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빠졌는데 끝에 바람이 부풀려져 있어요. 풍선이 아까 말한 커프. 근데 커프 있는 채로는 들어가지도 않지만 들어가려고 무리를 해도 안 되고요. 커프에 바람을 빼고 넣은 다음에 다시 커프 바람을 부풀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넣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저항감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스파짐이 오는 거거든요. 기관에 수축이 오는 거라서 그럴 때는 어머 이거 심각하고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 출혈이 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억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이거는 거의 CPR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루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관절개를 한지 조금 오래된 환자들은 이게 빠져도 그 루멘이 금방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이 절개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되는 환자들, 뭐몇주 이내, 며칠 이내의 환자들은 금방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관절개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인공 기도를 통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할 목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기도 분비물이 굉장히 띠크해가지고 찐덕찐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이 절개관 내부에 조금씩 들러붙어서 말라요. 그러다 보면 쌓여요. 그럼 어때요? 절개관의 이 구멍을 좁혀요, 점점. 심지어는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도 제대로 흡인을 안 해주면. 근데 절개관을 갖고 있는데 환자가 평소랑 다르게 부속근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거나 숨차하거나 그런 게 있다거나 혹은 이쪽으로 바람이 통하기는 통하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에어웨이가 좁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인은 모르지만 여하튼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다는 얘기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바람도 안 나온다. 그리고 환자는 막 사이아노시스가 생긴다. 그거는 이게 막힌 거예요, 루멘이. 그래서 그럴 때는 초음급이에요. 다 초음급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죠. 막힌 거 일단은 흡인을 해보고 흡인으로 해결이 안 되면 튜브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 의료기관에서는 뭐 담당 의사가 와서 교체를 하거나 그럴 수 있고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이나 혹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교체하는 걸 교육받은 보호자들도 있어요. 혹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지? 요양사. 뭐, 아무튼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새 것으로 교체를 이제 하거나 전혀 뭐, 안 받았다. 근데 환자 얼굴 파래진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면 응급실 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빨리 도움 요청을 해야겠죠. 이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마주칠 일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뭐 봉사활동을 갔어요. 오지에. 의료기관도 없어요. 근데 절개관을 갖고 있는 환자가 갑자기 빠져갖고 얼굴이 사이아노시스가 생겼다. 그럴 때 환자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병원은 너무나 멀고 의사도 옆에 없다. 그럴 때는 뭐 빨대가 됐든 볼펜 이통 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더 이상 이게 수축이 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사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기도사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이제 기도대로 넣는 행위를 말해요. 인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이제 일단 튜브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생긴 엔도트라키알 튜브 있어야 되겠고 성인 기준으로 7프렌치 혹은 8프렌치 정도 숫자가 크면은
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아들 경우에는 뭐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기들은 뭐 연령대에 따라서 이 해부학적 구조가 이제 그 기도의 직경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고, 이렇게 생긴 라링고스코프라는 일종의 램프예요. 불빛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불빛이 쏘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거는 단단한 쇠로 돼 있어가지고요. 보통은 우리가 뭐 구강을 통해서 인공 기도를 넣어야 돼요. 기도 안으로. 숨도 못 쉬고 초응급 상황인데요. 환자가 아하세요 한다고 아도 물론 안 되고, 그쵸? 협조가 안 돼요. 협조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는 보고 어때요? 라링스 끝부분부터 파링스 끝부분부터 보면서 기도인지 식도인지 구분하면서 기도로 이 튜브를 넣어줘야 하거든요.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죠. 얘를 거꾸로 듭니다. 이렇게 이 휜 게 아래로 오게 거꾸로 들어서 입 안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어때요? 입이 아하고 위가 들리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고 램프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시야 확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튜브를 이제 기도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잘못 넣으면 식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의사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간호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의료기관마다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은 있지만, 예를 들어 정말 응급 상황이고 거기가 아무리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오기까지 이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간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중환자실에서는 뭐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요 안에 얘가 이 튜브가 단단하면서도 사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이거를 삽입을 할 때는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운데 쇠로 된 지지대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굵은 철사 같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스타일렛이라고 하는 지지대를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 모양도 휘어서 잡을 수가 있고, 얘가 들어가면서 튜브가 꺾이거나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어드밴스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가 이제 스타일렛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고, 그 외에도 시린지. 시린지는 왜 필요하냐면 이 삽입이 끝난 다음에 발루닝을 하기 위해서, 이 커프 풍선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 시린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플라스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오랄 에어웨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강을 통해서 인공 기도를 넣었는데 환자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씹히거나 그럼 입안에서 이렇게 눌려서 짜부라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랄 에어웨이를 넣어줘서 그게 이 인공 기도가 눌리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만약 이거는 이제 이 튜브를 삽입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이 튜브가 식도로 안 들어갔고 기도로 잘 들어갔구나. 근데 여러분들 해부학적인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관이 이렇게 내려오다 양쪽 기관지로 갈라지죠. 근데 이 카테터 잘못 넣으면 어느 한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안 들어가고 가운데 잘 있고 기도로 잘 들어갔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청진하는 방법이에요. 청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엠브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마스크를 연결한 거고 얘를 빼버리고 요 부분에 이쪽 여기 이 끝에다 연결을 해서 엠브를 눌러줍니다. 그럼 공기가 일정량 환자의 렁으로 들어가요. 그 공기의 흐름이 있죠. 그걸 청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슴에서 청진을 해서 균등하게 이 엠브를 짤 때마다 호흡음이 양쪽에서 균등하게 잘 들린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들리는데 한쪽에서는 안 들린다. 그러면 어느 한쪽 지금 기관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좀 빼줘야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엠브를 짜니까 계속 배가 빵빵빵빵 불러오고, 진짜 그래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음은 안 들려요. 그 식도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빼버려야 돼요. 바로 빼고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다음 생리식염수는 언제 필요하냐면, 이런 굵은 튜브를 기도로 넣어야 되는데 윤활제가 필요해요. 근데 윤활제를 기도에
무슨 찐덕찐덕한 윤활제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 통에다 아예 얘를 담궜다 뺍니다. 그러면 생리식염수로 일종의 코팅처럼 물기가 있잖아요. 그게 윤활제 역할을 해서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산소 줄 준비, 그 다음에 석션할 준비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모니터링 할수 있는 장치, 뭐 심전도, 그 다음에 응급카트.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여하튼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해서 산소화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쭉 살펴봤어요. 그거를 서머리 하자면 개별 행위 위주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위 변경이니까 사실은 체위를 어떤 체위로? 네, 상체를 올려주는. 저 반자위로. 그 다음에 산소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의식이 있다면 심호흡과 기침. 그쵸? 입 동그랗게 오므려서 심호흡하는 거, 이런 거 해줄 수 있고요. 기도 삭관. 필요한 경우에. 뭐, 기관 절개도 할수 있겠고. 엠브베깅. 이 엠브백을 이용해서 호흡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뭐, 최악의 경우에 인공호흡기. 즉, 기계적인 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석션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순서 막 섞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봤던 어떻게 환기를 증진하는 중재, 그죠? 그다음에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거, 뭐 기도 분비물의 이동을 촉진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호흡과 관련된 거는 왜 다른 파트와 다르게 2주에 걸쳐서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투약도 지금 2, 3주 했어요, 우리가. 그거는 투약도 그만큼 이제 경로도 다양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산소화 요구는요, 여러분, 인간의 생리적인 요구 중에서 그 어떤 요구보다도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막 심장에 막 혈압이 막 후루룩 떨어지는 환자가 있어요. 저혈압이 와 조금 있으면 샥 상태에 빠질 환자예요. 근데 그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혈압을 먼저 높여줄 거냐, 숨을 쉬게 해줄 거냐, 뭐예요? 호흡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혈압은 조금 늦게라도, 뭐한 5분 늦게 해준다고 큰일 나지 않지만, 호흡은, 즉 산소화 요구는 그 즉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산소화 요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